이세돌 구단이 또다시 바둑돌을 던졌습니다. 알파고가 이로써 불계승으로 2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이세돌 구단은 211수 끝에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초반 이세돌 구단은 경기의 흐름을 끌고 가는 듯해 보였습니다. 중반까지 이어지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경기를 참관했던 해설자들도 이세돌 구단의 실수나 알파고의 신의 한수는 없었다고 전하면서 다만 인간 바둑에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경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이세돌 구단 도대체 뭘 잘못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못 찾겠어요. 우리 이 해설하는 우리들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놓고 굉장히 그걸 순식간에 따라잡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수들을 두면서 또 결국에는 딱히 특별한 그게 없었는데도 이렇게 역전이 네. 된 거 보면 진짜 이세돌 구단의 앞으로 남은 세 경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